맞습니다. 몸부림이 꽤 세찬데요. 잘못된 상황. 그리고 막둥이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와이어를 해서 딱 묶어야 되더라고요. 생계 묶어야 돼. 톱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딱 잘라 보죠. 이게 상황 가지고 막쟁이라고 해요, 이거. 아, 그래요? 우리 저 옛날 잡는 거는 저 마라도 근데 가서 크도 한 150kg짜리. 마라도에서 잡는 건 외우내기라고 해서 노릇으로 먹은 거 크도. 이거는 이제 까만 상어. 상어 종류가 많아. 상어 종류가. 이렇게 뿔 돌린 상어도 있고. 우리나라를 찾는 상어는 모두 41종. 그중 제주에서 만날 수 있는 상어 종류는 40종. 유독 제주 앞바다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상어들이 회유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상어들이 대형 상어고요. 방어 어장에 이렇게 상어들이 이렇게 따라서 섭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몰려오듯이 큰 군집을 이루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먹이 생물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러한 습성을 보입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흑산도를 포함한 서해안권. 동해안도 중요 상어 어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에서는 상어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골칫덩이. 바로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방어잡이 배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마라도와 카파도 사이 바다는 방어의 황금어장이기도 합니다. 겨울바다의 대물이라는 방어를 잡기 위해 살아있는 자리돔으로 방어가 입질하기를 기다려봅니다.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하는군요. 마라도 앞바다에 세찬 물자리 만들어낸 탄탄한 근육질의 방어. 이맘때가 가장 맛있는 데다 하루 평균 3,000마리 넘게 잡는다고 하니 대물 중에 대물입니다. 빨리 고기 잡아야 돼. 줄줄이 방어가 올라오는 사이 뱃사람들이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넣어요? 팔떡대는 방어 대신 몸뚱이가 반쯤 살려나간 방어가 올라왔습니다. 먹이를 따라 떼를 지어 나타난 상어가 방어잡이의 최대 방해꾼입니다. 급기야 잡은 방어를 미끼 삼아 상어를 유인하기에 나선 어부들. 예상대로 상어가 입질을 했군요. 잡히느냐 놓치느냐 바다 위에 한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어찌나 힘이 센지 장정 서너시 달려들어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죽는 순간에도 먹이 사냥을 한다더니 배 위에 올라와서도 살기 위한 몸부림이 거셉니다. 바다에 폭군 상어가 골칫덩어리로 변한 이후 이경익 씨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방어가 상어배로 건너옵니다. 한 마리라도 더 많은 상어를 잡아야 방어 어획량을 늘릴 수 있으니 잡은 방어